옛날에는 이제 여행을 해도 아침에 주는 이런 느낌을 못 가졌던 게 많아요. 왜 못 가셨어요? 그냥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삶의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. 아침에 뭐 하셨어요? 바빴죠. 옛날 이제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많이 그걸 느끼고 아침에 같이 식사하면서 즐기는 거 돌아가면서 그렇죠. 네, 걔들도 굉장히 크게 나중에 사실 더 오히려 기억에 남아요. 뭐 벚꽃이나 이런 문화적 유산이라고 있고 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. 같이 나눴던 담도 낮아서 나무 이렇게 객행을 찍겠다 내가 하면서 화려할 때 내가 잘 모르겠어요. 잠깐만 사진 한 장 찍을게요. 굳이 뭐야? 밤에 나일 퀴즈 아니면 아, 예, 그런가 보네. 수석이잖아 뒤에 쭉 다들 앉아있는 거기 쭉 예, 사가지고 예, 여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밤에 옛날에 이제 이쪽으로 쏘는데 기억이 안 되니까. 나일강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긴 강, 두 번째로 오래된,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이집트 문명. 이집트 문명을 이렇게 바로 그 강이죠. 첫 번째 어디냐고? 메소포타미아. 중국? 중국은 한참 뒤져요, 한참. 저희가 묵은 호텔이 저기입니다. 인터컨티넨탈 호텔인데 예전에 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집트 방문하셨을 때 주무셨던 호텔이라고 합니다. 저희 어제 거기 묵었어요. 바닥에 아무튼 똥이 되게 많아요. 네, 누구 똥인지 어떤 동물의 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, 사람 거는 아닌 것 같고 네, 개인 것 같은데 아무튼 똥이 되게 많아서 조심조심 다녀야 됩니다. 인도보다 조금 깨끗한 느낌 약간 예, 그 정도예요. 예. 오늘 이집트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이거든요. 그런데 나일강가의 호텔에서 이렇게 마침을 맞이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공기가 좋진 않아요. 되게 공기가 심한 애연이 가득한 그런 느낌입니다. 굉장히 자주 크락선을 울리죠. 우리나라는 크락선 울리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 나라는 차선이 일단 없고요. 끼어들고 막 이러는 게 그냥 자유롭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횡단보도 없어도 막 지나다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질서 그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.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거죠. 질서가 끼어들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불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규칙이 많은 것도 너무 피곤해서 이런 게 좀 나을 수도 있고. 나일강변 너무 좋아요.